안녕하세요, 타이니 트럭스.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놀고 싶은 분? 아이디어가 있어요, 빌리? 숨바꼭질 하고 싶다고요? 재밌겠네요. 먼저 누가 숨는 거고 누가 찾는 건지 알아봐야죠. 파란색이에요. 그럼 찰리가 찾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찰리가 10까지 세는 동안 좋은 숨는 곳을 찾아야 해요. 에드는 좋은 곳을 찾았네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빌리. 차잔 안에 숨어있으면 찰리가 절대 못 찾을 거예요. 8, 9, 10. 좋아요, 여러분. 찰리가 찾으러 가요. 볼핏 안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뛰어들어가 봐요.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멀리 가버린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찰리? 혹시 누가 차전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기계를 틀어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좋았어요. 빌리를 찾았어요. 자, 이제 에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관람차를 타면 더 넓게 볼 수 있다고요. 좋아요. 그럼 타볼까요? 아하, 바로 저기에 있네요. 이것이 위에서 본 텐트예요. 여기에 꼭 있을 거예요. 아, 잘 찾았어요, 찰리. 이제 여기 놀이공원의 다른 개인과 활동을 해볼까요? 참 즐거운 하루였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타이니 트럭스. 오늘도 재밌게 놀 준비 됐나요? 이 트리 하우스를 조금 더 고쳐야 하겠네요. 우리가 다 같이 일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해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좋아요. 그 안전 손잡이는 좋은 생각이에요.
거의 다 끝이에요. 우와, 이렇게 큰 트리하우스를 보는 건 처음이에요. 와, 재밌어 보여요, 에드.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지붕은 다 끝이에요. 오, 에드, 조심해요. 붙잡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방이 하나만 남았네요. 잘했어요, 에드. 와, 빌리, 너무 잘하네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겠어요. 좋아요.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재밌게 놀 시간이에요. 와, 빌리, 높이 올라가네요. 아주 재미있는 트리하우스예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우와, 재밌어 보이네요. 우주에서 날아다니기. 달까지 왔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중력 덕분에 공중제비하기가 더 쉬워지네요. 안녕하세요, 타이니 트럭스. 오늘은 뭐 할까요? 월먼차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만들어 본다고요? 좋아요. 그럼 부분들을 먼저 다 모아볼까요? 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제 만들어보죠. 잘했어요, 찰리. 바퀴를 찾았네요. 볼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뭐죠, 앳? 와우, 혼자 움직였어요. 같이 놀고 싶은가 봐요. 찰리, 빌리, 에드가 그 공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제트팩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타이니 트럭스. 이제 달에서 우리 같이 놀아볼까요? 우후! 좋아요. 우와. 우와.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타이니 트럭스.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시작. 이 부분들은 정말 크고 무겁죠? 앳,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좋아요! 와,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네요. 잘했어요, 앳! 잘하고 있어요, 찰리, 빌리. 거의 다 끝이에요. 와, 조금 너무 금방이었어요, 앳. 조심해요, 타이니 트럭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해요. 완벽하네요. 그래요, 앳. 이제 다시 크게 해줘요. 로켓은 발사대에 올려 준비됐는데 탈 자리가 없네요. 아주 좋아 보여요. 어어, 그 부분도 줄어들어야 하겠어요. 잘했어요. 부분 몇 개만 더 붙이면 이 우주선은 발사 준비 다 될 거예요.
떠날 준비가 다 되었어 보이네요. 안전하고 재밌게 즐겨요. 3, 2, 1, 발사!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건설 도시에 일을 할 게 참 많아요. 다들 준비되었어요? 에드 굴삭기, 찰리 기중기, 빌리 불도저. 오늘 우리는 집을 만들 거예요. 그럼 출발해요. 먼저 재료를 모아야 해요. 우리의 토대는 준비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벽을 건설하려면 어떤 모양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는지 같이 봐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방치형? 아니요. 직사각형? 완벽하네요. 건설 현장으로 가지고 가죠. 같이 시작해요. 도움이 있으면 일이 더 쉬워지네요. 조심해요, 빌리. 그 모서리 기둥이 조금 크네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에드. 여기 봐요. 찰리가 모양을 더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직사각형들은 어디다 쓸지 궁금하네요. 에드와 찰리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창문이에요. 정말 드디어 집처럼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뭐가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빌리? 네, 차고문이 필요해요. 가서 하나 찾아보죠. 어떤 문을 선택할까요? 빨간 문이요? 아니에요. 녹색 문이요? 아니요. 파란 문이요? 좋아요. 찰리가 앞에 벽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창문. 빌리가 완벽한 창문들을 찾았어요. 봐요. 차고 문 색깔과 똑같아요. 둘 다 파란색이에요. 이제 지붕을 건설해볼까요? 필요한 게 더 있네요. 창문이 더 필요해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이 필요해요. 정사각형이요? 아니에요. 직사각형이요? 아니요. 동그라미요? 완벽해요. 찰리와 에드는 거의 다 끝났네요. 잘했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에드? 네, 많은 모양들이 비슷해요. 창문과 벽과 지붕의 부품이 다 직사각형들이니까요. 맞아요, 빌리.
차고문은 정사각형이고 모서리 기둥들도 정사각형이에요. 찰리도 맞아요. 위에 창문은 동그라미죠. 수고했어요, 여러분. 도움 고마웠어요. 다음에 봐요.